똥뼈가 똥 아니 똥 싸 똥 안 싸고요. 그냥 오줌만 싸고 왔어요. 예. 속았어. 변기 앉았더니 이건 오줌이네. 예. 속았어요. 화요일까지가 딱 여러분들 연휴였잖아요. 수요일부터 이제 월요일 같은 느낌으로 가는 거네요. 네. 아, 오늘까지 쉬는 거야? 아, 진짜요? 수목만 또 일하면은 또 쉰다, 개꿀. 인정. 예. 네. 수목금. 이제 또 토일. 아하. 개꿀이네요. 어, 개꿀. 다시 일상 지옥이라고. 왜 일상이 지옥이에요? 그거 있더만. 카페 그 저 자살을 극복하는 방법 세 가지 방법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왔던데. 예. 아, 편안하게 죽는 방법 세 가지구나. 자살을 극복하는 게 아니라, 어. 편안하게 죽는 방법 세 가지. 왜 밑을 안 넘기니? 무슨 일 있어? 많이 피곤해? 나도. 그런데 이게 인생이야. 말해보자. 방법이 있을 거야. 이게 뭐야? 이 마이크를 쓰고 싶네. 제가 이제 연초 담배에서 관련형 담배로 바꾸니까 가래도 안 끌고요. 그래서 뭔가 제 더 꿀보이스를 더 가까이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릴 수 있는 그런 날인 것 같아요. 목소리가 괜찮다고요? 아니 아니요, 괜찮지 않아요. 네. 넣어두세요. 아니 아니 아니요, 들어보셔야 돼요. 간만에 코트 천 꺼냈노. 아, 안녕하세요. 아, 어때요? 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뭔가 또 가까워져서 좋지 않습니까? 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오늘은 좀 진짜 편안하게 차분한 느낌으로 해보겠습니다. 뭐라 그럴까? 그런 게 없다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큰 타격이 없다면. 네, 반갑습니다. 네네. 파오리님은 그러면 그 부동산이 이제 앞으로도 절대 안 망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망할 수가 없죠. 현물이잖아. 그러니까 전쟁이 나도요. 부동산은 안 망하는 게 러시아를 보면 자기네 국가 내부에서 그냥 먹고 살잖아요. 서로 이제 뭐 물건 팔고 뭐 하는 사람들은 그냥 그대로 살잖아. 이해하셨어요? 네. 뭐 수출, 네네. 뭐 수입 수출 뭐 이런 거 의존 안 하고. 네. 똑같아요. 건물을 갖고 있거나 장사하는 사람들은 전쟁이 나도 그냥 자기가 갖고 있는 거 가지고 장사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파오리님은 건물을 지금 소유하고 계신 건가요? 네, 맞아요. 뭔가 되게 현물을 좋아해요, 현물을. 말투나 이런 아우라가 되게 성공하신 그 꼭 그런 거 없어요. 예, 네, 저 되게 천박해요. 항상 그 제 친한 분이 그 약간 인간 하는데... 강사 지영 쌤이 생각나네요. 아니 아니에요. 저는 그 말투나 이런 거에서 천박한 말투를 갖고 있어요. 예. 본인은 천박하다고 하시는데 남한테 이렇게 얘기하실 때 보면은 되게 좀 뭔가 우월한 느낌이 좀 들어서. 아니요. 파울님 그 그러면 임대 수익만 갖고 계신 거예요, 아니면 다른? 아니에요. 저는 임차 안 나요. 저는 직영으로 돌리고 거의 그 수익형 상가여서. 거의 장사예요, 장사 거기다가. 그러면 그 돈을 혹시 아 다른 분 먼저 말씀하세요. 죄송합니다. 아, 계속 얘기하세요. 부동산 수익만 있으시다는 거죠? 그렇게 봐야겠죠. 그러니까 부동산이 돌아가가지고 거기서 수익이 나는 거니까. 그러면 혹시 그 시드머니를 어디서 구했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아, 그놈의 시드머니. 자본금이라고 좀 하세요. 저 영어 하는 거 안 좋아합니다. 저 영어 점수 빵점 맞은 적 있어서 제 앞에서 영어 좀 안 했으면 좋겠고요. 한마디 했는데 지금 20마디를 해보시시네. 아까 전 어떤 그 예. 영어 하신 분한테 대여가지고. 아,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네. 예. 아, 그냥 모았어요. 옛날에 그냥 아르바이트 할 때 몇 년 동안 일해서. 알바로 몇 년 동안 해가지고 뭐 적금을 드셨나요? 아니요, 그냥 적금이라기보단 그냥 예금 통장에다 모았어요. 예금 통장에다 모았는데 그 몇 억 되는 돈을. 아니요, 1억으로 시작했어요. 옛날 얘기야. 1억을 모으려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무슨 알바로 하셨나요? 그냥 판매직이요, 판매직. 월급 받는 판매직들 많잖아요. 옷가게도 있고 화장품 가게도 있고. 아, 약간 이 일 저 일 많이 하셨구나. 네, 하여튼 질문 그만하세요. 지겨워요. 알겠습니다. 질문 그만하겠습니다. 네. 그 파오리님 그러면은 그 가난의 이유가 뭐라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있죠. 아까 얘기한 대로 자본 얘기 나왔잖아요. 우리 자본금 똑같아. 지구상에 있는 자본은 한정적인데 인구가 너무 많잖아요. 옛날에 예, 그렇죠. 옛날 노예제도 있을 때는 뭐 계급 사회다 보니까 이 사람들 뭐 재산 자체를 소유할 수가 없었잖아. 노예들이나 이렇게 계급이 낮은 층들은 그러니까 뭐 양반들이 당연히 그렇게 많이 가질 수 있는 구조인데 그거에 대해서 불만이나 뭐 그렇게 크게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누구나 소유할 수 있는 시대인데. 어쩔 수 없이 이제 인구 대비 자본은 한정적이니까 격차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저는 항상 인구 감소가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걸 기계화하고 AI가 다 인력을 대체하고 웬만한 거는 사람들이 그냥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게 이렇게 다 체계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뭔 소리야 씨발까. 아, 미안합니다. 예. 예. 전에 그래서... 봤을 때랑 전에 국민연금 얘기했을 때 그분 맞으신 것 같은데 그때랑 느낌이 저요? 좀 다르시네요. 예. 아니 근데 저 국민연금 얘기한 적 없는데요. 그때 그분 아니구나. 아, 알겠습니다. 네. 예. 네. 아, 그러면 파오리님은 이제 가난을 이제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부동산밖에 없다고 생각하세요? 없어요. 아니요. 그 부동산도 님들 못해요. 아, 그 이제 앞으로는 이제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부자들만 독식하는 거예요. 그것도 금융권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부자들만 독식할 수 있는 구조라고요. DSR이라는 게 님 소득을 보고 이 사람이 이자를 낼 수 있는 그 능력을 DSR이라는 걸로 이제 그걸로 판단을 하거든요. DSR이 뭐예요? DSR이라는 게 이제
그게 생겨난 이래로 이제 대출을 해줄 때이 사람이 뭐한달 월급 200이다. 연봉이 얼마다. 해가지고 한 달에 이자를 낼수 있는 능력이 여기까지다. 이렇게 측정하는 거예요. 숫자로 계산을 하는 건데, 그렇게 돼버리면 님들이 뭐 건물을 사고 싶고 아무리 담보가 좋고 뭘 해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가 거기서 정해지는 거예요. 님들 소득으로. 그렇기 때문에 님들은 거기에 참여를 할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그 사다리가 끊겼다고요. 과거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옛날에 집 상당히 일리 산다고 있는 하면. 얘기시네. 예, 그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예. 내가 볼 때는 국가라기보다 세계적으로 아마 이제 개인이 이제 재산을 소유하는 걸 이렇게 막 없애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자수성가 하셨네요. 알바를 몇년 동안 하셔가지고 1억이라는 돈을 만들고. 아, 그쵸. 뭐 남들이 볼땐 그렇죠. 예. 똑같아요. 인생은 다 똑같아. 아까 어떤 사람이 뭐 부자들은 뭐 웹툰도 안 본다. 부자들은 뭐이 시간에도 일한다. 족가는 소리예요. 그냥 님들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그냥 그런 방법을 안 거야. 님들이 모르는 방법들을. 근데 알았는데도 참여를 할수 있는 뭔가 기회가 있어서 그냥 그걸 참여해서 그냥 그거를 이용해서 그럼 님은 편하게 한 거예요. 학력이 어떻게 되세요? 고졸이요, 고졸. 아, 고졸이시고. 네. 사람마다 부자의 그 정의가 다를 것 같은데. 아, 근데 이제 그게 통계치로 나왔잖아요. 중상층이나 뭐 상류층이 돼가지고 뭐 자산 대비 뭐 얼마큼 있으면 뭐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중산층이다 뭐다 이렇게 이미 다 통계가 나와 있어요. 기준이. 얼마나 되죠? 중상층이 되려면? 중산층이 뭐 십몇억이었던 것 같은데 20몇억인가? 네이버 치면 나와요. 개인 부자로서 이제 그 최고 고트는 100억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닐까요? 아니죠. 100억도 그게 현금도 아닌데 뭐. 아니, 100억을 현금으로 가지고 있다는 거죠? 100억을 현금으로 가지고 있으면 그게 최고 고트 아닙니까? 그럼 병신이죠, 현금을 갖고 있으면. 아, 화폐 병신. 가치라는 거는 현금으로 왜 갖고 있어요? 하긴 뭐 지금 예금만 받으면 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옛날 시대고 옛날에는 고금리 시대면은 그렇게 갖고 있는 게 정답인데 예. 지금 그 100억 가지고 뭐하러 그렇게 병신짓을 하냐는 거죠. 그럼 님 같은 그러니까 거왜 하는데요? 부자들이 그렇게 이제 부동산에 참여하고 왜뭐 주식은 좀난 술 모르겠어. 노래하는 코트라고 해서 유명 아프리카 BJ가 논란이죠. 이 노래하는 코트 아, 소리 끌게요. 그러면 저 방장님 방장이 없나요? 뭐야, 왜 나를 왜 꺼? 이게 뭐죠? 그게 뭐예요? 아, 방장이 가오요? 저기구나. 유튜브 같은데 이거? 방장이 이 새끼네. 아, 씨발 쓰레기 새끼. 어그로 꿀다. 아니 근데 왜저 새끼는 대화도 안 하고 있다가 기존에 있던 방장이잖아. 미친놈이네. 노래방 없냐, 노래방? 난 노래방 들어 돌아다니고 싶다 오늘. 아까 대화 코드 괜찮은데 방장이 병신이라 어쩔 수 없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노래해 주시기 바랍니다. Let's get it. 예? 기홍님, Let's get it. 잘 가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님 코트죠? 아, 목소리 좋나요? 우와, 코트다. 우와. 네, 방송 샀다. 최고. 저 마이크를 좀 바꿨는데 목소리 괜찮나요? 네. 네, 목소리 좋네요. 아, 감사합니다. 팬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지금 방송 중이신 거예요? 예. 쳐서 들어올라 그러네. 무슨 방입니까? 왜 아무 말도 안 하지?
말 안 하고 있어. 나는 저 시청자한테 까이가 싫어. 이유 없이 까진 않아요. 우리 이유 없이 까진 않아요. 이유 없이 까진 않죠. 그런 걸로 해요. 피곤하니까. 작용이 있으니까 반작용이 있는 거죠. 알겠어요. 예, 괜히 피곤한 척하면서 본인이 아무 원인 제공 안 했다는 걸 얘기하지 말아주세요. 피곤해요. 피곤하시면 침대에서 주무셔야죠. 왜 토크 나오고 계세요? 제 맘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이런 태도 때문에 까인 게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네네. 예. 봐봐, 지금부터 오고 있잖아, 쪽지. 아, 쪽지가 와요? 네. 아, 방장님이세요? 네? 아, 방장님이 아니라 다른 분한테 쪽지가 왔어요? 네네네. 아, 근데 이거 내가 뭐 시킨 것도 아니고. 이게 뭐, 오늘. 아, 알아요. 사람들이... 님이 의도한 거 아니라는 거. 예, 제가 의도한 게 아니에요. 근데 말투가 약간 오늘 뭐 연기 연습하세요? 되게 말투를. 이 말투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더 글로리 같은 데서? 여배우세요? 아, 죄송해요. 제가 졸려가지고. 아, 졸린 거랑 뭐 쿨한 척 하는 거랑 좀 구분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예. 그래요. 존나 웃기네. 어, 오케이. 확인. 어, 졸리면 가서 자면 되지. 갑자기. 아, 이제 어떤 그 좋아하는 이성을 만났을 때 반갑습니다. 뭔가 네, 하요. 자신감 있게 이렇게 말하는 네. 나의 모습. 어, 멋있는 어떤 근사한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는 나의 모습. 어, 이제 이런 어떤 모습들에 어, 사랑을 한다라는 거죠, 결국에. 그러니까 결국에 그 사랑한다는 것은 이제 나를 사랑한다. 아, 섹스하고 싶다. 니네 애미랑해. 어? 조은이 없으셔서. 아. 헤드립을 치는 거는 좋지가 않네요. 사랑이 어쩌라고요? 아, 그럴 수 있죠. 방장님이세요? 네. 아, 미안. 방장님 패드립 쳐도 되죠. 방장이니까. 네. 방장님은 다 해도 되죠. 예. 방장은 전지전능하죠. 방장님의 인생은 님들 복발하세요? 비꼬는 것 같은데 복발이 아니고 아니야. 방장님은 아, 시끄러워, 씨발. 내가 부. 오빠, 씨. 좀 예민하시네, 그 방장님이. 예민하다기 보다는. 네. 이제 그냥. 아, 네. 어, 배불레 아직도 쩌르고 있어요. 배우신말 배불레다. 아, 뭐하는 거야, 씨발. 아, 방 관리 잘하신다, 근데. 근데 깔끔하긴 하시네, 확실히. 예, 확실하다. 괴물 새끼 말고 인간이랑 대화하고 싶거든요? 어, 좋습니다. 인간이랑 대화하고 싶다. 아, 뒤늦게나마 인사드립니다. 다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아, 네, 치고 나오는 타이밍이 기가 막힌다는데. 뭐라고요? 방장님. 뭐라는 거 저 새끼는? 마이크 키우고만 하세요. 웅얼웅얼 거리지 말고 정확하게 말씀해주세요. 아, 마이크 잘 안 들렸나요? 아니, 님 말고요. 다른 분이었는데. 존재감이 아, 없어갖고. 방제에 대해서는 근데 얘기 안 하나요? 아, 얘기하려고 하는데 네. 방 만든 지 얼마 안 됐는데 병신 새끼 너무 많이 들어와서 얘기를 못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뭔가 주제에 대해서 네. 얘기하는 화자가 어느 정도 그럴싸해 보여야 납득이 갈 텐데 목소리 웅얼웅얼 거리는 새끼들 뭐 사랑에 대해서 얘기라고 그러면 네,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신뢰가 좀 떨어지죠. 신뢰가. 네. 지옥이 선님 나대지 마세요. 아, 씨. 아, 네. 이 시간대 킹덤 좀비들이 너무 많네요. 성문 열지 말죠. 진짜 시작마다 네. 같다, 진짜. 그냥, 근데, 이, 원래 이제 있는 인원으로도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네. 저 얘기하고 보고 싶은 주제 있는데 꺼내도 되나요? 네네. 아, 네. 그니까, 제가 행복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 뭔가 행복이 좀 환상 같다고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예? 행복이 환상 같을 때가 느껴질 때가 있대요. 귀 좀 파세요, 지웅님. 이렇게 열심히 들어보면은, 저희가 사막에서 목이 진짜 마르면은 막 신기루가 보이잖아요, 오아시스가. 네네. 그것처럼 인생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행복을 찾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참기가 힘드네. 저는 그 반대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에 나를 괴롭힐 수 없는 건 인간의 존엄성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상황에 처했더라라고 한들 결국에는 나는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마음가짐을 갖느냐가 중요한 거죠. 일단 방장님께서 이 방을 파신 저희가 뭐 좀 어떤 결핍에 의해서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애미요. 예? 아까 패딩 쳐도 된다 그랬죠? 방장이니까? 방장은 인지 어쩌고 짜다며요. 약간 이런 제목의 방에서 이건 좀 패드립은 좀 패드립은 좀 많이죠. 그러니까 너무 왜 아까 쳐도 된다며. 님한테 못 찰게요, 검지용님. 아... 무지성으로 하시는 건 좀 그렇네. 아, 이거 권력 남용이 아니라 거의 폭군 수준인데요? 이게 적당히 좀 해주면 좋겠는데 니 애미라고 한 거는 좀 하지 말아주세요. 방장님도 부모님이 다 있으실 텐데 거의 연산군이네요. 깔끔하게 사과 한번 하시죠, 방장님. 그럼 사랑이는 뭐죠? 이제 내보내죠. 네, 저 주인이 있을게요. 아, 다이님 좀 나가주세요. 네, 다이님 나가세요. 다이님 마이크 너무 커요. 관리 마이크 좀 커요. 저 진짜 주인이 있을게요. 나가세요 조용히. 네. 나 주인이 있었는데. 아, 그러니까 조용히 나가시라고요. 아니 왜 여기 사람 무서운 사람들 처음에 없어서. 들어올 때부터 소리가 너무 컸어요. 예. 네. 근데 너무 컸고. 괜찮네. 목소리 귀엽네. 아무도 나한테 얘기 안 해줬어요. 근데 그 전에 다 방정진 패드립이. 알겠어 미안해요 씨발 새끼야. 예? 네? 왜요? 아 욕, 네? 욕설이야. 계속 하시네. 아 네. 진짜. 아, 지용님도 그냥 끝도 없어야 해. 넘어가세요. 아, 넘어갈 수 없어요, 니마. 아, 왜 이렇게 속이 좁으세요? 너무 아, 징징거려, 돼지 새끼가. 한 남자 새끼. 아, 알겠어요, 알겠어요. 넘어가겠습니다. 병신 브러즈 새끼가 자꾸 씨발 패딜 한 번 한 거 삐져갖고 씨발 놈이 삐죽 내밀고 항상 진정하시고, 진정하시고. 아, 미안합니다. 예, 아, 예, 그래요. 예, 사과하셨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예. 쌍욕을 먹으시네. 다들 이번 명절 어떻게 보내셨죠? 저는 가족들이랑 만나서 밥 먹고 술 먹었습니다. 멋지시네요. 야, 집구석 잘 놀았어. 그래도 친척 만날 용기가 있나 보네요, 방장님. 님 용기 없죠? 저는 알아. 아, 님 용기 없어요? 당연히 없죠. 와. 벌 면목이 없거든요. 화이팅.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저희 방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방장님 이야기를 하고 싶어도 방장 이야기하는데 바로 패드립 날라오는데 어떻게 이야기를 하죠? 저희 진짜 진지하게 방자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보죠 그러면. 네, 사랑 먼저 가봅시다. 사랑? 사랑 좋아요. 사랑이요? 네. 사랑이요? 사랑. 제가 사랑 전문가거든요. 아이 씨발 네. 근데 사회 복무 요원님 네. 방장이란 병신인데 무슨 씨발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해. 자 사랑이란 제 네. 초딩 때가 생각나네요. 짝사랑하던 여자애가 있었는데 관심 네. 끌려고 제가 300원짜리 지우개 사다 줬거든요. 그때가 참 낭만이 있었는데 돌아갈 수가 없네요 이제. 방장님 사랑 해보셨어요? 사랑 또한 인간이 가진 욕망이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는 이제 내가 뭔가 설레서 이런 감정으로 이제 내가 사랑이라고 님들아 닥치시고요. 사랑은 뭐냐면요. 사랑 섹스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게 그거야. 종착점이긴 하죠. 섹스라고요. 섹스. 섹스가 어느 정도 적응이 되고 재미가 없어지면 이젠 지배를 하려고 해요. 사람이. 근데 방장님은 남자 바지가랑이 근처에도 못 가본 정신년이 어떻게 바로 그 지용님 저한테 욕먹어갖고 화나가지고 복수하시는 삐졌어, 거예요? 삐졌어 지금. 지옥이 삐졌다니까. 왜 아이, 그러세요 그냥, 진짜. 아이, 지용님도 이제 그만하세요. 남자답게 이제 툴툴 털고 이렇게 어? 남자가 이렇게 소극이 도박을 네 남자답게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네, 방장님이 자꾸 섹스 하셨는데 네네. 남자랑 접점이 없어 보여요. 왜냐면 이제 토크온 할 때마다 전연이 들어와 있거든요. NPC 마냥 저런 사회적인 구실도 못하는 개병신년이 무슨 토크온 공무원이네요. 내가 절대 아니야? 내가 절대 아니야? 어? 방장님도야 나한테만 너무 엄격한 것 같아. 다른 BJ들 봐봐. 뭐야 이거 왜 나한테만 이렇게까지 엄격한 거야? 금지 영상을 틀어버리셨는데요? 재미가 없다. 네. 아 보일드 모트를 아 지 혼자 아, 나가는 재미 없으면 아 이거 필살기인데 아시죠? 아, 방장님 갑자기 거울 치료를 하시면 어떡해요. 다 좋은데 필살기 좀 잘 해주세요.
어, 근데 방금 웃는 게 굉장히 악마 같았어요, 아... 방장님. 어쩌라고요, 씨발. 아니, 근데. 어, 방장님. 좀 대화하고 싶은데, 말 안 통하네. 그 본인이 입에서 섹스란 나는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어, 저희가 욕. 네, 다음 절대야. 네. 야, 저희가 알겠습니다. 욕설을 줄이면은 아, 얘기 방장님이 않을까. 욕설 존나 크네. 귀 터지는 줄. 존나 웃겨. 이제 도서관인가요? 근데 존나 이거 영상 개 웃긴 게 손으로 안 뜯어도 사랑이랑 주제에 대해서 얘기하자면서요. 팔을 뜯네. 네네 얘기하세요. 네. 지영님. 네. 방장님이 이제 사랑은 말씀해 보세요. 사랑은 야스라 그랬잖아요. 네. 해본 적이 있나요? 네. 언제요? 언제 처음 하셨나요? 아니, 님이 마지막 성관계 어딘데요? 언젠데요, 님? 처음 물어봤잖아요. 제가 먼저 물어봤잖아요. 성관계 언제냐고요? 처음 성관계? 예. 그런 거 왜 물어봐요? 아니 궁금해서 언제 사랑을 존나... 사랑의 정의잖아요 저분에게 있어서. 제가 보기엔 존나 많을 것 같은데 방금. 근데 아 진짜요? 이은실 이은님 제가 사랑은 섹스라고 했지만 예. 그걸 처음한 연도까지 님한테 알려줄 필요가 없죠, 그쵸? 그럼 최근에 언제 했어요? 최근에요? 그저께요. 와 그럼 셀 수 없긴 하겠네. 저 나가라 그냥. 오, 방 관리가 빡세시네, 방장님. 아니, 근데 그거를 세는 게 더 웃기지 않나요? 본인은 몇 번이나 했어요, 그러면? 그거를 세고 다녀요? 아, 오늘은 37번째다. 이 지랄 하고 다녀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셀 수도 있는 거죠. 아, 그래요? 아, 그럼 본인은 몇 번 했어요? 아니, 저는 안 세요. 어, 아니, 그쵸. 셀 수도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한 거지. 예. 네. 아니, 그래서 님은 사랑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 저요? 네, 너요, 씨발아. 아이 씨발은 좀 심해. 장경철도 아니고 자꾸 와. 저한테 이렇게 욕을 하세요. 자꾸. 예. 내가 얘기하자 빨리. 닥치고. 아 이거 뭐 저 뭐 진실 게임도 아니고 술도 안 먹었는데 이런 얘기하기 좀 나 부끄러워서 저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왜 본인은 상대방한테 물어보고 본인이 대답 못할 걸 물어보세요? 존나 병신 새끼네 이거. 예 병신 새끼인가 봐요. 미안합니다. 난 병신 새끼인데 삼세창 외치세요 그러면. 아이, 아, 이거 싸움을 교관 행세를 하세요. 예, 그럼 저 본인 민심 안 좋아진 좀 그만하세요, 방장님 제발. 예. 인생 얘기하죠. 인생. 그래요. 아무튼 뭐 사랑은 SEX로 정의가 됐고 인생이 뭘까? 고기에 쌈 싸 먹는 것만큼 인생이란 단어는 없죠. 예? 예? 아 죄송합니다. 나가주세요. 아 예, 죄송합니다. 한번 선처 부탁드릴게요. 노잼이었고요. 근데 예예. 예. 방장님이랑 너무 안 어울리는 방제라서 뭐 사실상 좀 몰입이 좀 안 되긴 해요. 우리가 바로 내려버리시네. 꺼져라 꺼져라 나가 개새끼야. 가고 또 옷이나 찢어 씨발로만. 어? 옷이나 또 찢으라고 씨발 새끼야. 알겠습니다. 아이고 네, 말투가 약간 뭐 시비를 거세요. 팝콘 BJ 로봉순님 같으시네. 아 근데 저는 인생은 양자 역학인 것 같아요. 아... 예? 아... 양자 역학 어려운 말을 계속 아까부터 계속 하시는. 예, 왜냐면 그치 양자 역학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물리학자들도 아, 양자 역학을 몰라. 거네요. 그러니까 인생은 모르는 거다. 전 솔직히 이 방제를 했지만 몰라서 한 거거든요. 정답이 없다는 생각이에요 저는. 사랑을 해보시지 없지. 않으신 거네요 그러면. 맞죠? 그 지용님. 지용님? 아니 안 해봤으면 안 해봤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또 내리네. 예, 아니 안 해봤으면 안 해봤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방장님. 뭐가 그 부끄러워요? 뭘요? 사랑이야? 예. 예. 님보다 그래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럼요, 토크온에서 죽치고 씨발 이러고 있냐? 사랑을 많이 한 거랑 토크온에서 죽치고 이러고 있는 거 무슨 상관이죠, 도대체? 그럼 이건 사랑을 받기 위한 행동이냐, 뭐냐? 그냥 하는 건데? 너 스트레스 푸는 용도잖아. 뭐 일생생활에서 얼마나 스트레스를 그치, 받았길래 이렇게 토크온에서 이렇게 하냐. 어, 했다가. 아유. 아니 전에도 방장님을 만났잖아요. 엊그저께였나? 아니 아무튼 며칠 전에 봤거든요 방장님을. 이 새벽 시간에. 근데 약간 뭐야? 스트레스를 해소하려고 하시더라고. 사랑할 시간이 있어요 맨날 토크온 하는데? 예. 네 사랑할 시간 충분히 있습니다. 바빠도 사랑하는 거 하는데 주로 남자를 어디서 구하세요? 남자요? 네, 트위터요? 내가 뭐예요? 트위터를 번개장터요?
경진학교에서 남자를 왜 구해요? 노예나. 사람들이 다 님을 그렇게 보고 있잖아요. 너무 산티난 사람으로.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왜 하셨어요? 아, 엊그저께 한 대상이 누군지도 모르잖아요. 원나잇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알기로는 엊그저께 토크온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 남자의 출처가 어떻게 돼요? 엊그저께가 아니라 그 엊그저께 남자친구랑 했습니다. 아, 남친과 계신... 아, 남자친구가 있어요? 아, 내렸네. 네. 남친이 네. 있으시네. 근데 뭐 어쩌라고요? 아, 재미없어, 씨발. 저 나가세요, 다. 아니, 지가 노잼 만들어 놓고, 씨발, 남들한테 뒤집어 씌우는 거 존나 킹받네. 재미는 네가 만든 거지, 병신 새끼. 방송 불량 뽑을 거면, 씨발려나. 어? 이 개돼지야. 또 갖고 옷이나 찢어, 병신아. 울면서. 아, 그럼 올려줘요. 뽑아야죠. 네. 불량 뽑게 하려면은, 님이 자꾸 저를 자르잖아요, 내리니까. 아. 예? 알겠어요. 말해보세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방장님에게 심리적인 좀 분석을 좀 하고 싶어요. 3일 전에 본인이 이렇게 막 패드립 치고 욕짓거리하고 막 그랬을 때 그런 얘기 했잖아요. 내가 그냥 솔직히 그때 좀 방장님 인간적인 모습을 봤거든요. 이면을 봤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으로 제가 방장님 그때 봤었는데 그때 뭐라 그러셨어요? 일상생활 하면서 힘들어가지고 그냥 제가 언제 그런 말 했어요? 하나의 그러니까 유익거리로 생각하신다면서 토크온에서 이렇게 하시는 게 하나의 놀이죠, 놀이. 그러니까 하나의 놀이로 해서 생각을 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익명성이란 게 주어졌으니까 다 말씀하시면 채팅 켜주세요. 그니까 다 방송으로 쳐보면서 사람이 말하고 있는데 너무 갑자기 이렇게 크다버리면은 아, 이제 뭐 이게 아, 예, 방전이 방전이 이게 사랑과 인생을 얘기하는 그러니까 저 사람은 네? 자꾸 저한테 뭐라고 하려고 하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내리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그 방자님도 예. 자꾸 이제 자꾸 시비를 터시니까 저쪽에서 지금 자꾸 예. 싸움을 하는 거 아니에요? 지용님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본 거는 방장님이 다짜고짜 패드립 박는 게 다였거든요. 방검님. 예예. 님 저분 닦아리세요 혹시? 아니 도와주러 오신 분인가요?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 아, 전 닦아리 같은 게 아니고 제가 본 거는 상황이 그렇다는 거죠. 지용님이 뭔 짓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방장님이 다짜고짜 패드립 박은 것밖에 본 게 없어요 저는. 그 지용님 패드립 박아도 아니 방장님 잘못이고 지용님 잘못이고가 아니라 제가 본 거는 방장님이 지용님한테 패드립 박은 게 다라고요. 그 지용님이 잡았습니다. 허락해서 박은 거예요. 아, 예, 그러면은, 예. 정말 개심년이래. 노염 푸세요. 아이, 그래요. 이게 패드립 좀 치지 마세요, 방장님. 아이, 그러다 진짜 잡힐 수가 있어요, 방장님. 뭔 말인지 알아요? 안 잡혀요, 안 잡혀요. 아니, 잡혀요, 니마. 니마 잡혀요. 고소하면 잡히지. 어떤 경로로 잡혀요? 에이전트님 자꾸 분탕 치시기 위해서 근데 패드립 쳤을 얘기하시는데 때 패드립 쳤을 이게 때 지용님이 이게 특정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게 토크온이 아시겠지만 지옥이 특정이에요? 코나 보세요 그냥. 예. 너 내려가 그럼 씨바랑. 아니 내가 패드립 친 거 맞는데 패드립 먼저 쳤을 때 지옥이가 나한테 방장님이네요? 패드립 쳐도 된다. 방장님 패드립 쳐도 된다. 어떻게 잡혀요? 본인이 본인 입을 지옥이 말했어요. 특정이에요? 에이전트님 지우... 소리 끌게요. 어차피 분탕 치려고 들어온 개청자 새끼니까. 그러니까 방장님한테 제가 이게 특정성이라는 게 있어요, 방장님. 그래서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얘기를 하는 거고. 님도 다시는 옷 찢길 않길 바랍니다. 조심하세요. 그게 특정성이에요, 님아. 그러니까는 조심하라는 거예요. 맘 먹으면 님 볼 수 있어요. 거짓말 아니야. 내가 이렇게 하고 잡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예. 근데 나는 그렇구나. 이제 고소로 이제 협박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근데 이제 계속 그렇게 하시니까 예. 네네 뭔 말인지 알죠? 그러면 그 유튜브 예. 콘텐츠로 한번 고소해보는 거 어때요? 근데 그렇게 하고 네. 이미 영상이 있어요 진짜로. 아, 아니 이미 영상이 있어요 영상이 아니 영상이 어쩌라고 그래서 씨발 어? 맘대로 하세요 아 진짜 조심하라는 거 아닌가요? 이거 유튜브 콘텐츠 굉장히 좀 재밌을 것 같긴 한데 그니까 그러면 저 코트 얼굴 한번 보는 거죠. 아 그니까 그 익명성에 가려가지고 이렇게 좀 심한 말을 하면 안 되죠. 알겠다고요 님들아. 1절만 그러니까. 하세요 1절만.
본인이 사설까지 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거잖아요. 방장님. 예? 저 사설까지 안 했는데? 계속 하잖아. 계속 싸움을, 분열을 일으키잖아. 사람과 인생을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네?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애초에. 그러니까 얘기를 하다 계속 그 대화의 흐름이 자꾸 그쪽으로 가니까 계속 또 싸움이 또 일어나고, 그럼 또 내리고, 또 올려가지고 또 욕하고, 패드립하고 또 내리고. 이게 뭐야. 우리는 왜 사람 취급 안 해줘요? 우리도 대화를 또 왔는데. 알겠어요. 죄송해요. 네? 제가 사람 취급 해드릴게요. 해드릴게요. 네, 여왕군 노래 그만하세요, 방장님. 알겠습니다. 예, 아 좋습니다. 근데 고분고분해지셨네. 제트님. 네네. 님이 그래도 이 방에 제일 좀 똑똑하신 분 같아요. 아까 뭐 양자 역학을 뭐 이런 얘기도 하신 거 보니까. 네네. 방장님을 분석을 한다면 어떤 것 같습니까? 심리적으로. 저런 식으로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말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싸움을 아니, 자꾸 유도하니까. 아니 씨발로나 그냥 대화하는 거. 씨발로나 뭔가 내려가. 아니, 네가 그따구로 얘기하니까네 내가 내리는 거라니까. 근데 정상적으로 이거는... 인생과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해봐. 그럼 호투야 너의 인생 방장님이 너의 사랑. 살짝 예민하게 받아들이신 것 같거든요. 민철 너 나가라. 민철 나가. 민철 나가. 아니 그 지용님이 지금 저한테 말씀을 했는데 질문을 했는데 아... 제가 대답을 하면 안 되나요? 아니 왕장님 이제 성격 파탄자 같아요. 그만해요. 니도야, 이제 니도야. 그러니까 알았어요. 나 솔직히 나도 이제 왕장님 다 풀게요. 나 솔직히 뭐 더 할 말 없어요. 나도 예 알겠죠? 네 얘기하세요. 예, 네. 아, 일단 님 그 말투부터 고쳐봐요. 왜 이렇게 친절하지 못해요? 왜 자꾸 나한테 타인에게. 이래라 저래라 이러세요. 님이 저한테 그러니까 일상생활이 얼마나 하세요. 스트레스를 받았으면 여기서 이렇게 왜 자꾸 이거를 일상생활에 일상생활 엮지 마시고 님한테만 이러는 거예요. 아, 근데 진짜 이러다가 아니, 다른 사람들한테도 그랬잖아요. 아니 방금 뭐 인생과 아니, 뭐 사랑 좋아해요? 인생 사랑 이야기 한대며 제트 광장 개드시면 광장 개드 ZZZ랑 인생 사랑 얘기한다 그래서 좀 알겠다 했죠. 근데 뭐 첫 마디가 뭐였어? 방장이 왜 이러는지 뭐 분석적으로 한번 말해봐라 이런 식으로 얘기했잖아요. 님이 오늘 시비 걸었잖아요. 저한테 관심 갖지 마시고 그러면은 코트님의 인생, 코트님의 사랑 말씀하세요. 네네, 저도 제 인생 얘기를 좀 할게요. 그러면은 이제 진짜 진지해지는 거니까. 네네네네. 예. 제가 살면서 참 수많은 병신 또라이를 봤지만 오늘 개 미친 년을 봤거든요. 사람 같지 않은 년을 봤는데 인연이 일상생활을 분명히 병신같이 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토크온에서 같은 행동을 계속 반복한다는 거죠. 예. 봐봐 또 시비 그러니까 뭐 어떤 학대를 받고 자랐는지 어쨌는지 그냥 패드립도 막 일상적으로 이제 그냥 이게 자기한테는 놀이라고 신났네 아주 그냥 이 새끼가. 근데 저는 그 아까 그 지용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어느 정도 좀 공감이 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방장님이 그렇게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야 모습들을. 그러니까 우리는 네. 결국 제가 시발년입니다. 결국 그렇게밖에 제가 시발년이네요. 그러니까 시발년이라는 게 아니라 그냥 가정교육을 못 받은 거지. 그런 좀 불쌍한 사람처럼 들려. 아니 결국 또 이렇게 내리면은 어떡합니까? ZZ님 내리지 말아주세요. 왜요? 그럼 데리고 나가서 노세요, 님이랑. 아니, 이 방에 계집이, 이 방에 그 계집이 있다면 저만 들어갈게요. ZZ님 올려주세요. 예, 네. 올려주십시오. 왜 님 편이 없겠어요? 님이 남들한테 이렇게 대하는 게 처음부터 너무 싸가지 없게 대하잖아요. 안녕하세요, 새로새로님. 반갑습니다. 네. 전 충성하겠습니다. 충성한다는 게 저게 좋아요, 방장님? 그냥 아무 안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막 휘두르려고 하지 말고 대화를 해보자는 얘기지. 아, 님이랑 무슨 대화를 해요? 아, 이거부터가 막 계속 네거티브를 하잖아, 당신이. 왜 싸우시는데요? 아니, 그냥 저는 님이 싫어요. 싫어하는 것 같지 않구만. 싫어하면 아, 진짜 이렇게 싫어요. 안 하지. 싫어하면 강퇴를 하죠. 돼지 한 마리 갖고 노는 거죠. 아, 그래, 알겠습니다. 하세요. 뭐. 아 근데 이제 싫어하는 방식이 다른 거네 다른 사람들에 비해. 네. 네. 아 왜요? 왜 정적 지린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아, 너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이 늦은 시간에 다들 뭐하고 계시나요? 개새끼 한 마리 조련시키고 있습니다. 개새끼가 여기 있나요?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돼지, 돼지 새끼 한 마리. 바로 강퇴한다. 돼지 새끼요? 네. 어, 선생님. 여기 위에. 네. 어, 지역에서 온 새끼요? 아니면 갱갱갱! 놀라리 motherfucking shit, man. 결국 혼자가 되겠네, 방장은. 불쌍하다. 왜요? 네 인생이다. 걱정하지 마, 내가 옆에 있을게. 그래, 저분이랑 둘이서 저분이랑 둘이서 있으세요. 네, 그래, 저분이랑 둘이서 사랑을 하세요. 아, 분량 뽑았다 그래도. 안녕하세요. 되게 작은 스펙 가게. 네. 방 제목 보고 들어와. 아이씨, 강태 바로 갈기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이 방 별로다. 동춘? 그 오른쪽으로 옆이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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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용님 몇 살이에요? 아, 26입니다. 26? 네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천에도 논현동이 있네요. 네, 논현동이 네. 있어요. 어디 사세요, 지용님? 인천 청라 삽니다. 어, 예쁘네. 뭐야? 와, 저 송도 사는데. 저는 건담 살아요. 여기 다 인천 사람들이에요? 네네. 아, 인천에 인구수가 많구나, 확실히. 저 인천 아니에요. 어, 방장님은 어디 사시는데요? 달빛공원 쪽 살아요. 탑골공원이요? 이 탑골공원? 달빛공원이요. 아, 달빛공원. 네네. 죄송한데 저 방금 이런 쪽 집 받았거든요. 아, 안 늘리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누구지? 좋은 말인데요, 왜요? 저 쪽지로 인해서 방이 열리면은 네네. 분탕을 치는 사람들이 들어올 것 같아서. 잠시만요. 순수한 20대 청년이라고 말했는데 전 20대 말투가 아닌데 저 궁금하니까 들려올게요. 네. 그러니까 스릴을 즐기시는구나. 네. 뭐 이상하면 도살 원인데 경훈님. 네, 반갑습니다. 님 쪽지 보낸 사람 원이죠? 아닌데요. 경훈님 아까 오셨잖아요. 아, 저 아까 잠깐 왔다가 네. 게임하느라 잠깐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 건데요. 경훈님 어디 사세요? 저 경기도 용인 살아요. 어? 저 용인 사는데 어디 사시는데요? 와, 진짜 대박. 어, 대박. 선생님 네? 집 몇 하시는 거예요? 아, 근데 지금 저분 약간 사회 실험 같은 거 하시는 거예요? 네네, 맞습니다. 아, 네네. 저도 여기 어디 사는데 어디 사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그런... 같은 지역에 산다고 했을 때 네, 네. 친밀감? 사람들이... 조금 더 마음을 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슬림 어디 사세요? 저 광곡저수지 쪽 사람.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그 기존에 그 실험을 당한 분들은 기분이 더러울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네, 기존에 왔던 분들은 어, 뭐 하는 사람이지? 약간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저 역북동 사람이에요. 역북동. 어쩐지 인천에 산다고 했을 때 약간 좀 예. 저 사람이거든요? 악마가 된 이유? 아, 이 사람 또 왔네. 악마님 안녕하세요. 네네. 몇 살이세요? 어, 27살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까 인터넷 검색해보니까 해시박스 하지 말라고. 인터넷에서 뭘 하지 말라고요? 해싱박스. 해시박스.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랜덤 뽑기 있는 거. 아, 그 우주마켓 뭐 랜덤 박스 이런 거요? 네. 그거 다 사기 아닌가요? 저는 약간 인터넷 바이럴, SNS 같은 데서 그런 것들 많이 올라오잖아요. 뭐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싶은데 뭐 하는 사람도 저도... 은근히 있더라고요. 그거 많아요. 근데 그런 거 다 믿고 걸으라고 하더라고요. 뭐 광고 영상 같은 경우도 말도 안 되는 영상들이 너무 많은데 맨날 쓱 싹 이렇게 다 닦인다고. 네. 무슨 여드름 다 지워버리고. 제가 아까 방금 5만 원 주셨는데 예전에는 그런 사람들이 좀 나쁜 사람들이라 생각을 했는데 이제 나쁜 사람들 맞죠? 아까 그거를 제가... 사는 사람들이 나쁘다기보다는 좀 멍청하다? 좀 약간 좀 그런 네? 느낌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소비자를 속인 거잖아요. 네, 미련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거를 속이는 사람들이 문제더라고요. 네. 맞죠, 맞죠. 네. 다 깜빡 놔야 돼요, 그런 사람들. 악마님? 네네. 몇 살이시죠? 저 아까 27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방금 셋이라고. 아, 일곱이요. 어디 사세요? 27이면 몇 년생이시죠? 97년생이요. 네? 네? 97년생 맞아요. 아, 제가 어디 사시냐고. 저 용인 살고 있습니다. 오! 아... 아... 왜 그러시죠? 용인 어디요? 수지요. 오! 네, 알겠습니다. 엥? 근데... 경훈님도 용인 산다 그러지 않았어요? 아, 저 안 살아요, 용인. 갑자기요? 아, 저 외국 살아요. 외국 어디요? 저 베트남 살아요. 어, 베트남 어디요? 저 응후엔띠엔 살아요, 응후엔띠엔.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약간 연기 톤이신데? 네. 저 응후엔띠엔 동네 살아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제 비 오면 이제 천막 닫고 이렇게. 저 베트남 가봤었는데. 베트남 어디 가보셨어요? 다낭이랑 호이안이요. 거기서 다낭. 그 다낭? 해피볼을 많이 했거든요. 아, 그래요? 마약 아닙니까 그거? 어, 마약 어. 아니에요. 예, 마약. 예, 마약 맞고요. 마약이 왜 아니에요? 중독성 없잖아요. 중독성 있는데요? 없는데요. 거기에 약 넣는데요? 그거 약 아닌데요? 맞는데요? 그 동남아에 어디가 약간 그거 합법화 됐다 그러는데 대마 합법화 된 거죠? 태국이요. 아, 태국이구나 거기가? 네, 태국이에요. 네, 전 이제 자러 가보겠습니다. 아, 왜가? 아, 누가 가요? 자, 돌잡이는? 상처 입고 가는 거예요? 지 랜덤 박스 끝났다고. 쓸쓸하게 그냥 가버리신. 메이플 골드에이플 깔죠. 네. 아, 아사나 질소를 넣었다고 풍선에. 네. 아니 근데 이제 동남아 같은 경우는 약간 여기서 파는 것들은 거기 안에 좀 더 볼 넣어요. 아니 제가 한국에서도 해보고 베트남에서도 해봤는데 똑같은데요. 근데 이제 진짜 그 님을 비하려는 건 아니고요. 네. 해피벌룬 그 했다고 막 좋아하시는 사람들 보면 그런 사람이 많네요. 저는 진짜 네, 좀 왜 그럴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해보면 이유를 알 거예요. 네, 기분 좋아요. 그런 기분이요. 페북에 올리셨나요? 페북에 왜 올려요 그걸? 자랑한다고 이제 침 질질 흘리고 있는데 풍선 파는 거 풍선 파는 거 혹시 페북에 나랑 결이 안 맞다 저 방은.